어, 자 이제 두 번째 솜사탕. 어, 솜사탕 리뷰 갑시다. 자, 솜사탕은 솜사탕 젤리 점수 추가랑요. 그다음 솜사탕 맛 쿠키, 솜사탕 비둘기. 이것도 솜사탕 젤리 점수 추가 상향이어서 두 개가 2단계 두 개가 상향됐거든요. 이것도 한번 달려볼게요. 솜사탕이, 아 얘도 오랜만에 쓰네. 이렇게 해주고 어 이거 켜주고 어 솜솜 불조합. 이달 팬케이크 하라고? 그럴까? 이달을 팬케이크 할까? 아니면 쪽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는 이달을 불꽃 정령해가지고 얘들아 조금 더 많이 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? 아닌가? 내 생각은 그러거든? 이달을 불꽃 정령해서 최대한 그냥 오래 살아서 괜히 보탐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. 우물은 비타비타 뭐 머핀 그냥 뭐 무난하게. 체감 나와라. 됐다. 아, 자 이번에 어 또 패치노트가 뜨긴 떴는데 아,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. 치카치카님 안녕하세요. 자, 솜사탕 과연 좋을지 갑시다. 어이구. 자 우리 현이처럼 귀요미귀요만 솜사탕 맛. 아. 네, 그 귀여운 솜사탕 다시 할게요. 예, 다시 할게요. 저거 욕심부리다가. 어, 치어리더가 지금 또? 잠깐만. 아 이거 손해 같은데? 그냥 하자. 어. 비타자리 하나에 무지개 드링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보물은 크게 상관없고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. 점수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. 손해인 것 같아요. 아 이거 I love you 이거 보탐 I 하나 나와야 되는데 I 그래야 보탐을 두 번 들어갈 수 있거든. I 안 나오나? 뭐 저 정도 손해는 그냥 합시다. I 됐다. 그리고 뒤에 그 또 I love you 그거 있기 때문에 보탐을 두 번 들어갈 수 있어요. 또 솜사탕 오랜만에 하네요. 보탐에서 점수 몇 점 올랐나요? 지금? 거의 한 300만 점 가까이 올랐나? 얼마 올랐지 지금?
솔직히 이거 솜사탕은 조금 운빨런이지. 그 포탐은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 차이니까 약간 운빨런이지. 자, 우체국 저거 먹어야 돼요. 우체국 아니 우체통 저거 먹어야 됩니다. 아이고 하나 놓쳤다. 거의 한 300만점 400만점 가까이 오르네. 아 뭐야. 아 그냥 갈래. 저거 이거 젤리 욕심 부리다가 계속 박네.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. 얘도 약간 인성 거의 체리과네. 체리과 그 체리랑 그거 그 물토끼 그거 그거 인성급이네. 좀 먹기 좋게 줘야 되는데 좀 먹기 어려운 곳에다 주니까. 2500만 점에서 제가 보탐 진입했는데 몇 점 나오는지 봅시다. 아니 야 보탐에서 2500에서 진입했는데 400만 점 주네? 미쳤구나. 이거는 진짜 보탐 그 들어가는 횟수에 따라서 퍼펙트랑 퍼펙트 아닌 거랑도 막 오히려 퍼펙트 안 한 게 퍼펙트 한 거보다 점수 더 잘 나오고 그러겠다. 보탐 점수가 사기네. 어 체력이 좀 부족하긴 한데 완전 단거리 조합이다. 완전 단거리 조합. 야, 이거 보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, 여러분들? 그 뒤에 그 고정 보탐 그 알파벳 많은 데 있잖아요. 그 전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. 왕보탐이다, 이번에. 왕보탐! 자, 여러분들, 왕보탐 표정 주목해주세요. 솜사탕 왕보탐은 좀 특별해요. 자, 3600만 점 진입해서. 자. 점수 몇 점 나오는지. 야 오히려 일반 낮보탐이 왕보탐보다 점수 더 주는 것 같다. 뒤에 표정 잘 보셨나요 왕보탐? 자 그리고 여기서 보탐 또 들어갈 수 있어요. 여기서 또 여기 알파벳 많이 줘요. 여기서 한번 또. 자, 한 번 또 들어갈 수 있어요. 이제 여기서 준다. 그럼 보탐 또. 완전 보탐런이죠. 우체통 이거 최대한 많이 먹어주고. 아이고 또 놓쳤네 한 개. 제가 지금 이거 선달 한 대 박았거든요. 그래도 뭐 지금 4600만 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는데 좀 보탐 운도 좋았어 이번 판은 솔직히 말해서. 그래서 뭐 한 대 박은 그 정도를
충분히 무마시킬 수 있었죠. 부탄 운이 좋아서. 한 번 더 가면 좋겠다, 부탄. 이제 부엘 다 끝낼 때 됐죠, 저. 이제 다 죽을 때 됐지? 이거 마지막이니? 아이고. 이달 보탐은 뭐 보탐 들어가봤자 그렇게 큰 점수를 안 줘요. 솜사탕이 너무 사기적으로 좋지. 한번 솜사탕을 여러분들 자력 없이 한번 해볼까요? 자력 없이? 노자력으로? 좋아. 이달에서는 많이 가봤자 못하면 한 번 정도 들어가겠다. 두 번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, 많이 들어가봤자 한 번 이거 이게 끝이겠다. 완전 보탑런이긴 한데 좀 체력이 너무 부족한 조합이다. 진짜 많이 가봐야 두 번인데, 두 번까지는 알파벳 개수가 너무 딸려서 두 번은 못 가고. 한 번으로 만족해야지. 알파벳 이제 뒤에 있어. 세 개. 약간 이누야샤 사운의 구슬 조각 모으는 그 기분인데 못 모을 것 같아요. 몇 개 남았냐? 여섯 개? 다섯 개 남았죠? 와, 이거 레알 진짜 이거 운빨 조합이다. 이거 운빨 진짜 겁나 좋아야 1억점 나오겠네. 나 방금판도 솔직히 나쁜 운빨은 아니었는데, 좀 부탄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, 이거보다 더 좋아야 돼, 1억점 가려면. 아이고, 뭐 상향시킨 거 맞니? 자, 9100만점 나왔습니다. 야, 쿠키런2? 쿠키런2 나 그 뭐야 어딨어? 나 어제 그 너네 복학왕 아니야 얘들아? 웹툰? 어젠가 내가 그 수요일이잖아. 이거 수요일 웹툰인데 그거 보다가 이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? 쿠키런2 그 복학왕인가 이거 봤는데 이렇게 선전이 나오더라? 이거? 이렇게 광고를 해주대? 그래가지고 이거 딱 클릭해서 사전 예약했지. 쿠키런 5분 브레이크. 몇 명이야 지금? 88,000명이 예약했네요 벌써. 여러분들 저도 사전 예약했어요. 뭐 하실